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아일랜드. 자신이 지구 최후의 생존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뽑혀가길 학수고대하며 완벽한 통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복제인간이었고 그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장기가 필요하게 됐을 때 장기를 제공하는 역할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오직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복제형 돌리를 만드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란 포유류는 복제할 수 없다는 상식을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간 복제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 뒤 한국에서도 줄기세포 연구로 1999년에 젖소 영농이를 체세포 복제로 만들고 이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제 동물을 만들었다 는 소식에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황우석 박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국민 누구나 아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2004년 2월에서 3월 중에는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대하줄기세포 배양의 성공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과학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까지가 황우석 박사의 전성기였는데 영농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식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중에게 알려진 줄기세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기술로 각광받았고 대하줄기세포 개발 덕분에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대하줄기세포는 더욱이 세계 최초라는 수식이 붙었고 황우석 박사는 그야말로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나중에 황우석 박사가 해외에서 더 많은 지원금과 혜택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국내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하여서 진정한 애국자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고 위인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황우석 박사는 2005년 7월 26일 녹화한 KBS 열린음악회에서 클론 공연 다음 차례에 등장하여 열린음악회에 출연해 휠체어 댄스를 선보인 강원래 씨가 조만간 벌떡 일어나 과거의 화려한 몸놀림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고 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보행장애인들은 황우석 박사의 기술이 자신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졌고 더러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써달라고 하는 사례가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8월에는 스너피라는 이름의 아프간 하운드종의 개를 복제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황우석 박사에게 열광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이래 전 세계가 열광할 제2의 한글을 만들 기세였죠. 여야도 구분 없이 열광했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황우석 박사를 대표 이미지로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황우석 박사 연구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2004년 총선 전국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측에게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직에 나설 것을 제안받기도 했을 정도였죠. 물론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전성기의 황우석 박사는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유명세를 불리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난치병, 불치병 환자의 가족들과 만나 자신이 연구한 줄기세포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대표적인 발언이 앞서 말한 열린음악회에 출연해 클론의 강원래가 전성기처럼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오기를 희망한다는 말이며 이외에도 독재 정권 시절에 고생해서 얻은 후유증과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았던 김대중 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학수 PD가 쓴 진실, 그것을 믿었다 황우석 사태 취재 파일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장애인 소년에게 임상실험을 제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적당히 성장할지, 과하게 성장을 하게 될지, 성장을 하더라도 정상세포가 될지, 암세포가 될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이고 실용화 단계까지 얼마만큼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걸 다짜고짜 10대 소년에게 임상실험하자고 제안했다니 오죽하면 같이 연구한 미즈메디의 노성일이 아직 연구는 초기 단계일 뿐 임상을 운운할 때가 아니니 설레발 좀 그만 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황우석 연구팀의 일부 연구원들은 줄기세포 연구 시작 단계에서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계획하였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저항할 수 없던 황우석 박사의 권력 밑에서 유일한 통로인 언론을 통한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줄기세포 연구로 언론에 의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한국에서 각광받던 황우석 박사가 2005년 MBC PD 수첩의 보도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밝혀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MBC 시사 프로 PD 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문에 대해 방송하면서 시작되었고, 해당 방송에서 PD 수첩은 난자 채취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 이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었고, 난자 중 일부는 연구실의 여자 연구원들을 상대로 채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윤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의혹과 난자 채취의 부작용 문제는 사실 PD 수첩 방영 이전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난자를 여러 개 성숙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난자를 성숙시키고자 난소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 월 한 개의 난자만 성숙시키지만 외부에서 호르몬이 투여될 경우 서너 개를 넘어 많게는 몇십 개씩도 성숙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겪을 부작용은 실로 예측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복수가 차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항목에 서술되어 있듯 신체적, 정신적으로 절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황우석 측이 자행한 난자 채취는 인공수정을 위한 채취보다 호르몬을 과하게 써서 심하면 난소 자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손상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난자는 여성이 태어날 무렵부터 그 총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만 월 한 개씩 나오는 것을 억지로 몰았으면 당연히 그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황우석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시인하며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신의 현수였는데, 황우석 박사의 대중적 인기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반작용으로 도리어 방송 후 PD수첩은 국가적 인재의 연구를 방해했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잘못 하나를 가지고 국가적 영웅을 몰락시키려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파면 직후 2006년 7월에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하였고, 2008년 5월에는 애완동물 복제 전문 기업인 H바이온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1년 10월 17일 코요테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제한 코요테는 경기도에서 키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리모로 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아프리카들 개도 복제할 계획이라고 하며 가능하다면 매머드도 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시베리안 타임즈와 미국 CNN 등 외신을 통해 러시아 황우석 공동연구팀이 매머드 사체에서 최초로 혈액을 발견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야쿠츠크 동부변방대 연구팀이 랴옥스키 섬에서 암컷 매머드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하고 해당 사체에서 흐르는 혈액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머드 복제는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유명 헐리우드 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황우석 박사가 운영 중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랩에서 그녀의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합니다. 황우석 박사는 2016년 UAE 공주이자 푸자이라 지역 왕세자빈인 라티파 알막툼에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 준 것을 계기로 중동과 연이 닿았고, 2020년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부다비가 동물 복제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황우석 박사를 지원하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려견 복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낙타와 종마 복제 사업화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황우석 박사는 중동에서 150마리가 넘는 낙타를 복제했고, 이외 다른 동물 천여 마리를 복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왕가의 요청으로 낙타 11마리를 복제하는데도 성공, 그 대가로 260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를 이곳으로 영입한 인물은 세계 최고 갑부이자 맨시티의 구단주로 잘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입니다. 복제 동물 연구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입니다. 영화 아일랜드처럼 누군가 내 세포의 일부를 채취해 나와 똑같은 인간을 몰래 만들지 모른다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똑똑한 계란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기용.